자, 리오프닝주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잘 갔었죠. 잘 움직임이 나왔다가 한 2주 전에 중국 관련해서 약간 불확실성 우려감들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액션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규제를 하고 있거나 이런 행동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가, 좀 우려감들이 좀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5월달, 보통 5월달이 황금 연휴 기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합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월 한 달이 거의 뭐 노는 달이라고 불릴 정도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노동절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이 상당히 좀 여행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수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는 화수목 3일 근무를 하고 또 연휴가 계속 앞뒤로 한 3일씩 끼어 있죠. 그리고 뭐 마지막 주에도 연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행 수요는 상당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여행 인구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뭐 이번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릴지 6월 달에 한 번 더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6% 7% 갈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라면 아무래도 좀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좀 해소가 앞으로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조금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연말쯤 되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또 소비 심리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적인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좀 내려가 앞으로 좀 내려갈 수 있다라면 조금은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최근에 그 리오프닝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 한 1, 2주 하락했었던 부분 상당히 좀 회복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텔신라죠. 호텔신라는 오히려 거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면 뭐 호텔신라라든지 좀 못 올라온 GKL 같은 기업들,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들이 호텔신라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LCC 항공사들. 뭐 어쨌든 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이 주가가 잘 갈려다가 중국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다라면 금방 다시 또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원택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계속해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오프닝주 중에서 LCC,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카지노 관련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로봇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신성장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변수는 일단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일부 로봇 관련주들 뭐 T로보틱스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금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이 죄송합니다. 그 실적이 일단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국내 주요 15개의 로봇 기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아직 상장 안 됐지만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강소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2년 동안 뭐 17%, 14% 성장 좀 하게 되면서 뭐 34%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20년도까지 상장세가 좀 주춤했었는데 2021년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실적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이 로봇 산업들이 커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매출이 발생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슈 좀 준비 좀 해봤고요. 그래서 2020년도 그 로봇 기업들의 매출 같은 경우에 1조 2천
아, 죄송합니다. 오늘 목 상태 별로 안 좋네요. 그 1조 2,119억 정도 되는데 이게 2021년도 대비해서 한 14%가량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가량 성장하게 되면서 연 그 2021년도부터 연 10%가 넘는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라는 수치를 보게 되면 뭐 크진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매출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산업으로 산업 신성장 산업으로 대열을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특징적이다. 그거를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2018년 대비해서 뭐 이제 4배 정도 매출 성장세 이뤘고요.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13배 정도 2018년도긴 하지만 2018년도 10억에서 2022년도 같은 게 136억 정도 매출 성장세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앞으로 큰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 기업들이 성장한 이유가 일단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일본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강점을 가진 상황들 속에서 이제 여건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대당 그 생산 단가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원에서 이제 수백만 원까지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평균 임금 상승이라든지 참 아이러니컬하게 노동력이 부족한데 좀 평균 임금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좀 상충이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어쨌든 기업들이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까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협동 로봇의 수요를 좀 급증시킨 요인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로봇이 테마가 아닌 앞으로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전기차 그랬듯이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그랬듯이 어쨌든 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는 로봇에 무작위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매출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흐름이 괜찮은 뭐 T로보틱스, 루닛, 레인보 로보틱스, 현대모빅스 같은 것들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 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일단 선별적인 접근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토픽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삼보 모터스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보 모터스는 자동차 변속기라든지 뭐 내부 파이프 관련된 제품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한테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연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 3,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기차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버스바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그룹하고 어떤 협업 관계로 인해서 본격적인 양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현대 모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한 1,500억 이상 계약을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배터리 버스바라는 것은 배터리의 온도 조절을 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전기차는 배터리 온도 관리를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하죠. 화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대차는 집중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IRA 규제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죠. 물론 전기차 모델은 아닙니다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최초로 국내 생산보다 미국 생산이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잡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그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의 안정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좀 감안한다면 최근에 주가가 좀 우상향 기조로 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7,000원 돌파가 확인된다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6,300원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할 매수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보 모터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7,000원 돌파가 되면 10,000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SM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엔터주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어떤 그 반영성이란지 변동성에 상관없이 좀 안정적으로 우후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엔터주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기에 좀 더, 덜 민감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그 1분기 4대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7%가량 성장을 좀 하게 되면서 1,700, 한 1,800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YG 같은 경우는 189%가량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SM 같은 경우는 만, 12%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큰 폭이었던 성장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른 엔터사만큼의 어떤 시작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좀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참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이제 스튜디오 클론이라는, 자회사를 완전히 인수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광야라는 자회사를 통해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앞으로 어쨌든 메타버스는 시대적 트렌드가 될까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를 포함한 어떤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하기 어떤 조치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티스트인 NCT 드림이 6월 2일 날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앙코르 콘서트가 개최가 되고, 이제 남미를 중심에서도 해외 투어가 7월 달쯤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 좀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님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서대님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동성 장세는 좀 알맞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0만 9천 원에서 11만 2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 2천 원 정도 높은 상황인데 조금만 여유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SM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